또한 가정의 그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환경 중요하죠. 저는 유학의 창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의 환경을 더 많이 창의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의식을 좀 갖고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또 누군가가 뭘 할 때 옆에서 격려해 주셔야죠. 너는 당신은 이거 해서 될 사람이 아니야. 이러고 무시하게 되면 하기도 전에 쫙 풀려요. 그래서 우리 아내나 또는 남편이 서로가 상대가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도전을 할 때 좀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그 자유를 좀 허용해 주셔야 돼요. 딱 회사에 끝나면 이제 시계 보고 있다가 왜 안 오냐 카톡하고 막 전화하고 하는데 조금은 이제 자유로운 어떤 의사 또는 자기만의 공간, 자기 일이나 자비나 생각하는 공간조차도 조금씩 우리 아내 또는 남편의 그런 자유를 조금씩 허용을 해야만 멀리 오래 같은 기찻길에 평행선을 가고 목표를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어떤 학습 분위기. 저처럼 뭐 자기처럼 50개 딸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대학교 때 이건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어떤 거를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우리 이제 원에 유치원을 이제 하다 보니까 원에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70몇 살인데 오세요.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요. 그리고 오셔서 아이들과 소통하시고 가시면 늘 저는요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가니까 젊어진다. 그렇게 70 넘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극, 통제 이것도 필요하고요.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